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얼마 전에 메이데이, 네. 요새는 근로자의 날이라고는 합니다만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했죠. 네. 사실 노동절, 근로자의 날 마찬가지인데 노동이라는 것은 상당히 저는 중요하고 신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동절, 메이데이. 그래서 그날 또 쉬시는 분도 많았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날 또 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날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었죠. 이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한 분이 또 분신을 하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이데이, 노동절이 근로자의 날이 그냥 쉬는 날이라고 얘기하기는 정말 모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날에도 그날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는 계속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두고도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알아봐야겠죠? 네, 많은 현안에 대해서 두루 관심을 두고 살피고 계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고위원이신데 네. 이 상대 쪽 최고위원은 참 요새 최고위원들이 굉장히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원래 어느 당이든 최고위원들이 바람 잘 날이 없죠. 워낙 예. 많기도 하고 발언 수위도 세고 자주 있다 보니까. 예. 근데 이제 그쪽 당에서 최고위원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게 요새는 완전히 다 저쪽으로 가버렸어요, 이슈가. 그래서, 근데 좋은 이슈로 가버린 게 아니어서 한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다가 한편으로는 아, 그분들 참 힘들겠다 생각이 들었다가 뭐 오만 생각이 다 듭니다. 솔직하세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아니, 요새 여야 관계에 있어서. 근데 네. 그 태용호 의원이 뭐라고 얘기한 게 또 태영호 의원이 본인 의원실에서 보좌진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들었다라는 걸 얘기한 녹취가 공개된 거 맞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외부에서 녹음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태영호 의원실에 있는 누군가가 태영호 의원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 아니면 태영호 의원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의도로 흘려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명백한 거는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흘린 건 맞다. 그럼 태영호 의원의 의도였다면 그 의도가 뭐였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태영호 의원님의 생각이 어디로 튈지는 참 알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보도된 날이 징계 절차가 개시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뭔가 이거를 만회해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너무 근데 단견이거든요.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날이 가면 갈수록 후폭풍은 훨씬 더 커질 것이고 그 후폭풍은 자기한테로 닥칠 것이어서 어떤 정치인도 사실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태영호 의원님 지금까지 이제 발언하시는 것들, 이제 돌출 발언들을 보면, 혹시 뭐 그런 계산 때문에 그런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지금 미스테리한 영역에 좀 가 있긴 합니다. 그죠. 네. 근데 이제 이진복 수석은, 나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그리고 태영호 의원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사과까지 받았다. 그래서 사과를 해가지고 그래 그러면 그냥 여기에서 이 끝내자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얘기의 진위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태영호 의원이 쉽게 얘기한다면 자가발전을 했다라는 식이거든요. 지금 예. 근데 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속 소신이었고 4.3 관련 발언 같은 건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정치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조금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행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던 거하고 조금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우리 당이 어떤 공격을 받을 것인가? 나의 정치적 이해는 어느 만큼 획득할 수 있을 것인가를 누구나 다 계산하기 마련인데요. 태용호 의원님의 지금 몇 차례에 사실 몇 번 안 됐거든요. 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 발언들을 보면 수위가 상당히 세기도 했고 그것을 걷어들이는 방식도 굉장히 거칠었었고요. 근데 특히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당무 개입으로 이 징역형까지 그렇죠. 받았던 네, 네, 네.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은 정말 입도 뻥긋 할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공천 개입이죠. 정확하게 하면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선을 긋기는 했지만 하지만 이제 국민들의 의혹까지 말끔하게 해소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이 당무 개입과 관련된 이번에 건 이제 공천 개입이기 때문에 훨씬 더 깊은 내용인데 그 이전부터도 당무에 대통령이 너무 많이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몇 차례 좀 언급이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 눈과 귀로는 아 뭔가 있었을 수도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었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대통령실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거고 그래서 저는 예측컨대 조만간 대통령실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인 내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태용호 최고위원한테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지도부에게. 왜냐하면 앞으로는 태용호 의원님이 어떤 발언을 해도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도 하명 발언 아니야라는 의혹을 모두가 다 갖게 돼버렸거든요. 그 부담은 사실 대통령실이 가장 크지요. 그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근데 대통령실 지금까지 보면 뭐 유승민 또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 뭔가 문제가 되는 사람들마다 단호하게 잘라 나갔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 태용호 의원님도 그런 수순으로 들어가려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좀 추측을 해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 예. 예.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윤 대통령 귀국을 했는데 방미 관련해서 총평을 일단 여쭙고 싶어요. 국빈에 도취돼서 국익을 잃어버린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말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빈으로 초대받은 것, 뭐 박수 받을 일이죠. 뭐 그것까지 저희가 평가절하할 일은 아니지만 외교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하나를 주면 하나를 반드시 받아와야지 되는 게 외교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같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번 미국에서 우리가 얻어온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일단 경제적인 성과를 많이들 기대를 했었는데요. 반도체라든지 뭐 IRA라든지 앞으로 뭐 협의하겠다 정도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이제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 또 SK 같은 경우는 1분기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손실을 봤습니다. 뭐 삼성 같은 경우는 14년 만에 최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힘들어진 이 상황이 단순히 그 기업 오너 주머니 사정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청년들에게는 지금 당장 내 먹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법안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벌써 수개월 전부터 특히 IRA법 같은 경우는 많은 요구들을 했었고 미국으로부터 많은 것도 우리가 반드시 받아내야 되고 지켜내야 된다라는 요청들을 여야 할 것 없이 많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손에 우리 잡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 워싱턴 선언 가지고 최대 수확이라고 언급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야당 쪽에서는 동의하지 못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핵공유 놔두고도 백악관실이랑 대통령실이랑 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그게요. 저는 공보실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실이죠. 윤석열 대통령실의 공보 라인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정도의 선언문이나 합의문에 대한 해석들은 안보실에서 많이 컨트롤을 잡고 갈 거예요. 네. 안보실, 국방부, 외교부. 대변인단에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겁니다. 근데 다만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이제 대변인단에 있는 누군가의 입을 빌릴 수밖에 없을 텐데 핵 공유, 사실상의 핵 공유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보도가 쫙 나갔는데 바로 미국에서 아니라고 그냥 단정적으로 반박을 해버렸잖아요. 굉장히 무한한 사례가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해석의 여부가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전달하는 사람들의 잘못 해석이 문제가 됐던 것이냐
라는 문제가 남아 있긴 한데 사실 지금까지 대변인실에서 예전에 그 바이든 날리면 사건 있었을 때에도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번에 미국 가시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하고의 인터뷰에서도 그렇죠. 잘못 그 오역이었다. 근데 뭐 그게 아닌 것으로 결국은 기자가 밝히면서 다 들통이 나버렸는데 일본 무릎바람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그 사람에게는 실수일지 모르겠지만 국가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어떤 신념 혹은 국가의 큰 정책이 뒤바뀌는 모양새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자꾸만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공보 라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공보 라인과 다른 부서 간의 유기적 연계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저 거기에도 네. 공감을 합니다. 이제 저도 대변인실에 3년을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잘 아는데 대변인에게 힘을 실어주는 건 유일하게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급수로 따지면은요 실장, 수석, 그다음이 대변인이기 때문에 뭐 위에 상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대변인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그 브리핑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들이 반복이 되면 다른 부처 혹은 다른 부서에 있는 실장이든 수석이든 할 것 없이 대변인에게 더 많이 설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마만큼의 대변인에게 대통령의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일단 하나 되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정책실 안보실과 공보단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안 되는 그 이유는 결국은 대통령이 이 관계들을 좀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정리정돈 해주지 못한 것에서부터 비롯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좀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북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뭐 사실상의 공리 아니냐 떠나가지고 워싱턴 선언이라고 불리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자, 북한 반응을 봐라. 이 북한이 지금 뭐 온갖 막말을 다 쏟아내면서 엄청나게 반발하고 있다. 이걸 보면 네. 결국은 이 워싱턴 선언이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그렇게 따지면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서 엄청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을 쏟아냈었죠.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많았잖아요. 거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고 네. 문 정부를 향해서. 그때는 그래놓고 그거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뭐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주 객관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정부에서 설명한 것들을 보면은 NCG 핵협의 그룹 여기에 대한 성과가 있다라고 많이 홍보를 하시던데 그러니까 협의를 할 수 있는 이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핵협의체가 전무했으면 이게 큰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전무하지 않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국장급에는 EDPC 있죠. 차관보급에서는 DSC가 있었고요. 차관급에서도 EDSCG가 있습니다. 네, EDS, 2016년에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미 이러한 협의체들은 존재하는 상황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면 나토에서 운영하고 있는 NPG인데 여기는 기획이잖아요. 플래닝. 기획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리고 장관급까지 확장했더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또 아닌 것이고요. 차관 복급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느 측면에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제 오히려 의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여쭤볼 게 굉장히 많으니까. 네. 예. 그 만찬 장면 네. 보셨죠? 노르웨이는 최초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물론 네네. 사람의 의견은 평가하는 사람의 시선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기는 한데 고 최고위원님의 평가가 어땠는지.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거는 그 아메리칸 파이인가요? 네, 뭐 노래 부르고 기타 선물 받으셨고 네.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요. 기본적인 메인 테마의 성과가 명확하면 그런 게 플러스 알파로 멋지게 포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메인 선물의 이 콘텐츠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겉포장지만 요란하게 하면 오히려 더
반감만 사는 겁니다. 오히려 아메리칸 파이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기타를 보이지 말았더라면 사람들이 덜 비아냥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마저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또 이제 외교 안보적으로 얼만큼 손에 잡히는 성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아메리칸 파이만 나오니까 국민들 머릿속에서도 가서 노래 부른 거 말고는 뭐가 남아있나? 이 생각만 남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저희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 뭐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 잘 못했으니까 우리 기분 좋을 것 같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외교와 그리고 국익은 우리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도 상하거든요. 우리가 왜 미국으로부터, 우리가 왜 일본으로부터 이 정도의 평가밖에 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괴감을 우리도 똑같이 받습니다. 아마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똑같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경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지금 굉장히 이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하지만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이게 일단 추상적인 방향성만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구체화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앞으로의 과제다. 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정부든 순방을 떠나기 전에 너무 과도한 블러핑은 훨씬 더 큰 청구서로 다가옵니다. 기대가 크다. 기대를 키웠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경제적 성과 그리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에서 투자받은 것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와 보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 절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어쨌든 국민 그리고 대한민국 차원에서는 성과는 성과이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것을 보니 거기는 133조라는 겁니다. 한국과의 투자 관계가. 우리는 다 합쳐서 7.9조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뒤통수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죠. 아예 그럼 처음부터 미국 순방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많이 주지 않았더라면 그만큼에 대한 실망감도 덜할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몇 년 만에 국빈으로서 초대받는 것이고 그래서 도청 파문이라는 엄청난 역대급 사건이 있었지만도 불구하고 한미 간의 동맹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방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 바로 윤석열 정부였습니다. 그만큼의 기대치를 높여놨기 때문에 지금의 이 빈손 외교가 더 커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넷플릭스 얘기를 해주셔서 대통령 배우자법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또 넷플릭스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되면서 얘기가 또 됐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부속실 만들어야 됩니다. 제 부속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활동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려면 좀 계획적이고 좀 시스템적으로 관리도 체계하에. 받고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하라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애초에 시작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지만 저 그 말 믿지 않았습니다. 영부인이라는 위치가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해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순방을 나가게 되면 그 격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상대국의 그 영부인이 오시면 우리도 가야 하는 게 외교 결례를 범치 않는 것이어서 할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나 이부속실을 만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슨 큰 문제가 생기냐면 영부인이 과도하게 대통령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가끔은 순방을 가든지 혹은 여사의 단독 일정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나 혹은 해당 비서관으로부터 보고가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잘못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또 대통령의 국정 방향과 어긋나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여사가 정확한 정보를 알아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보고를 받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거는 설령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인 것이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순방을 가기 전에 넷플릭스 일정이 여사님도 참석하셔야 되니 어떤 그 이 과정들이 있었는지 여사도 알아야 되겠기에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는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었을 텐데
중간중간 보고를 했다는 것은 상황 관리를 여사가 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은 2부속실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떤 쪽지 보고를 받는지, 어떤 사람이 독대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정들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지를 여사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그러나 1부속, 2부속실이 따로 있게 되면 의도적으로 대통령이 영부인에게 나 앞으로 이거 일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정정책이 지금 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라는 걸 굳이 얘기하지 않는 한 영부인이 다 알 도리가 없습니다. 1부속실의 권위와 2부속실의 권위는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2부속실 없음으로 인해서 1부속실 안에 있는 모든 행정관 비서관들이 여사를 관리하고 있는 건지 대통령을 관리하는 건지 혹은 부속실에서 지금 좀 누구누구 비서관이 올라오셔서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 부속실에서 전화가 오면 1부속이냐 2부속이냐에 따라서 비서관들은 판단하거든요. 아 이게 영부인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혹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거구나. 거기에 따라서 내용이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형태는 영부인한테 가든 대통령한테 가든 그냥 부속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비서관들도 수석들도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어떻게 어디에 맞춰야겠습니까? 대통령한테 맞출 수밖에 없죠. 그러면 대통령에게 보고돼야 할 정도의 1급, 2급에 해당되는 모든 비밀들이 여사에게 보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국정 개입, 국정 농단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또 하나는 송영길 전 대표 검찰 출두 어떻게 보셨어요? 자진 출두죠.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 프랑스에서 오면서 한국으로 들어가서 말하겠다라고 한 건 국민들 앞에 나서겠다는 말도 있겠지만 조사를 다 받아보겠다는 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도 없고 부르지도 않고 뭐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겠죠. 그러면 내가 찾아가겠다 해서 이제 찾아간 것일 테고요. 오히려 이제 검찰 쪽이 참 답답한 노릇인데 이렇게 큰 사건이 지금 발화가 됐는데 그리고 그 가장 이제 핵심 인물로 상정이 되어 있는 송영길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으니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속도감 있게 무언가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자칫 이 과도한 검찰의 수사들로 인해서 또다시 불행한 일이 또 벌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들도 들고요. 검찰 수사 또 압수수색이 반복적으로 되면서 목숨을 끊는 경우들도 왕왕 있었습니다. 이거 이제 끊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브레이크 걸기 시작한 건 사실은 법원이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얼만큼의 반성을 하고 있는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본인이 이렇게 자진 출두, 물론 처음은 아니죠. 과거 이회창 그 한나라당 총재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황교안 당시 대표도 자진 출두한 적이 있고 자진 출두한 적은 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치인들은 이거 좀 답답하니까 출두해야지 하고 다른 국민들은 답답하지만 기다리는 거 이건 법 앞에서의 평등에서 어긋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검찰이 모든 것을 마치 신처럼 손바닥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있는 이 형국이 정치인뿐 아니라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의 삶까지도 다 쥐락펴락하고 있는 게 검찰의 권력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입법기관이 해야 될 몫인 거고요. 그러나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를 못한 것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하세월 기다려야만 되는 겁니다. 일반인도 그럼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범죄자 취급을 받는 생활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다 기다리는데 왜 정치인이 뭐라고 자진 출두해서 그걸 선택하느냐라고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시작과 끝을 검찰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 바꿔내서 국민들의 삶도 좀 보장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냐.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로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 검찰이라는 검찰청 안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않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 구조를 바꿔내야 될 의무도 저희들한테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아서요. 네. 총선 전략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판단 역시나 필수적일 것 같은데 고 최고위원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늦여름 초갈 그 언급을 하셨던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당내 사실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해요. 뭐 질서 있는 퇴진이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어느 순간이 되면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하나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현재 저희 당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 돈봉투 관련된 것들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완전히 절연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국민들이 합당하다고 납득할 만큼의 조치들을 저희가 다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고 풀어나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대통령께서 그냥 저냥 국정을 이렇게 잘 운영해 나가시면은 뭐 저희가 굳이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될 텐데 특히나 이제 안보 관련돼서 많은 문제들이 자꾸 발생되고 있어서 또 조금 있으면 이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있을 거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 또 G7도 있을 예정이고 이제 매번 비행기를 타실 때마다 조마조마한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해서도 야당이라고 해서 그저 비판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라 그런 것도 챙겨야 되고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사실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골몰하고 있을 시간 자체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대통령실에서 이번에 신임 박강원 원내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대통령을?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박강원 신임 원내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재명 대표 안 만난 상태에서 박강원 원내대표가 만나러 가는 것도 모양새가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왜 박강원 대표는 만날 의향이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안 만난 거라고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박강원 원내대표가 그런 의향이 있는 건 아니요, 아닌 걸로 대통령실이.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주체는 대통령실이 네네. 신임 대표는 내가 만나려면 만날 의향도 있다라고 밝혀지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는 그런 의향이 전 없는 거라고 보고 있었으면 벌써 만났겠죠. 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결단인데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이제 배포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정치를 할 때 정치가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지도부도 최근에 인사 개편을 했는데 어디까지 포용하고 통합의 인사 개편을 할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 포용 가능한 대통령인가를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벌써 이제 1년이 돼갑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다가 원내대표가 이제 막 당선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볍게 금방 만나겠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더 누가 더 칭찬을 받을까요? 대통령이 참 속 좁구나. 누구는 만나고 누구는 안 만나고. 그래서 누구랑 무슨 협상을 할 수 있겠나. 야당이 밉겠죠. 야당이 예쁜 여당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야당의 존재라는 건 여당을 견제하라고 있는 게 야당이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과 협상을 하기 위해서 밀고 당기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서의 주도권과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건 정부 여당일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배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이재명 대표 그냥 보자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자고 하면 저희도 갑자기 왜? 무슨 의도로? 맥락이 뭘까? 별의별 생각을 많이 하겠죠. 오히려 그게 저희한테 한수 공격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정치인이 아니시라고 친다면
그러면 정무라인에 있는 정무수석, 정무비서관들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정치라는 게 많이 내어주는 듯하면서 할 때 더 많은 걸 얻어온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왜 그런 조언을 대통령에게 안 하고 있을까? 알겠습니다. 오늘 전 뭘 느꼈는지 아세요? 어떤 걸 느끼셨어요? 고 의원께서 왜 그렇게 오랫동안 대변인을 하셨는지를 오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사실 고 의원님 방금 처음 인터뷰를 하는 건데 네. 그 굉장히 저도 그 이유를 너무 가슴에 와닿게 느꼈어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당연히 좋은 쪽이죠. 고맙습니다. 당연히 좋은 쪽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셨고 고민이 많은 만큼 생각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네. 말씀하신 거 이렇게 보니까. 진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저는 이제 청와대 근무를 3년을 하면서 오롯이 이 대변인, 부대변인 그 역할만 해왔습니다. 정치 생활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 생활을 먼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의 구도보다는 국정운영에 대한 걸 먼저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안이 터지면 어떻게 하면 국가의 이익을 먼저 취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와 상대방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데리고 올 수 있을까를 봐왔던 게 3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도 물론 제가 지지하지 않는 분이긴 했지만 성공할 수 있기를 좀 바랬습니다. 그래야 민주당도 우리 내부에서 좀 뭐 서로 그 노선 정리도 좀 하고 내부 치열하게 경쟁도 좀 하고 정책 경쟁도 하고 그럴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국가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건 단순히 국가의 품위를 높이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래 좋아. 그럼 윤석열 정부가 강한 이 리더십으로 우리보다 더 많은 걸 해낼 수도 있을지 몰라. 그래 그럼 한번 하는 걸 지켜보자 라는 기대감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할 때마다 특히나 외교와 국방 문제는 부처도 국회도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대통령의 유일한 권한이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만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 정부에서 가장 큰 구멍이 나고 있는 게 바로 이 외교와 국방이거든요. 어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영역.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건 민주당과 경쟁해서 싸워 이기는 건 내년 총선에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거는 그거대로 국회에서 싸우게 내버려 두시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을 너무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 혹은 제안하는 것들 혹은 그것이 여당 내부 혹은 여권 이 일각에 있는 좀 이 정치를 오래 하셨던 원로급에서 나오는 제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따져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윤 대통령의 잘못도 있지만 저는 참모진들의 잘못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참모들은 대통령이 지시하는 걸 실행하라고 참모가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것들을 4개, 5개를 보여드리고 대통령이 그중에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게 참모의 역할인데요. 지금의 구조는 대통령이 정치에 대해서 다 아시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시하면 그것을 그저 따라가기만 하는 하명식 그 국정 운영밖에는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대통령의 제사를 깎아먹고 있는 건 아쉽게도 제 식구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충분히 많이 느끼겠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그것을 존중해주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영부인으로 마무리시키고 싶으시다면 이부속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국정에 영부인이 개입되고 있는 모양새들을 차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외교 국방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들이 만약에 제가 의심하듯이 브리핑에서의 문제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라면 이 브리핑하는 단위와 정책을 만드는 안보와 정책 단위에서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고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를 이 지휘 체계를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셔야 시스템이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곧 윤석열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아주 필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필요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누구든 다 고민이 되는 시기입니다. 누구든 다 정말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런 때일수록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가지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생각해 볼 포인트가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굴러가는데 여야가 그렇게 큰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고민, 여야가 함께하고, 그 고민을 서로가,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네,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